언제? 3, 이제 딱 오늘 3일입니다. 안 되나요? 원래 이제 알고는 계세요. 상가집 다녀오시고서는 한 보름 정도는 원래 좀 이런데 좀 자제 좀 하시고요. 어디든지 네, 좀 조심 좀 하시고 그런 얘기는 좀 지켜주세요. 아,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어떻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진짜 답답하시니까 오셨는데. 네. 저도 그래서 아침부터 되게 지금도 많이 답답하고 좀 그렇거든요. 저도 진짜 며칠 네? 잠도 못 잤습니다. 네, 당연히 뭐 상을 치렀으니까 네. 잠을 못 자. 조금씩 마셨을 텐데. 일단은 돌아가신 분이 되게 가까우신 분 같거든요. 어떻게 네. 어떻게 되시는 분이시? 제 하나뿐인 동생. 남동생이거든요. 어떻게 하지? 네.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 죽어갖고 저도 원통하고 진짜 화가 나고 너무 진짜 너무 슬픈입니다. 네, 좀, 아니, 그런 건 좀 많이 좀 그렇네요, 진짜. 네, 제 피부치는 진짜 얘밖에 없었거든요. 그리고 보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, 아빠. 네. 네, 아빠하고만 이렇게 같이 있었고, 엄마는 또 어렸을 때, 먼저. 네, 저희, 네. 네, 엄마는 저희 좀 일찍, 제가 완전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. 저는 아빠는 지금 안 합니다. 아빠는 없다고 생각하고. 동생분이 되게 좀 성격이 되게 좀 많이 활발해가지고 네 보자 이게 장례식장에 되게 사람들이 되게 친구들 되게 많이 왔던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. 네 제 동생이 사실상 저희 가장이었어요. 제가 막 이렇게 막 철없이 막 당기면 얘가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택배랑 이렇게 좀 배달을 해보려고 온도기 따갖고 지금 딱 하다가 지금 온도기 따고 이틀 만에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돌아가 죽었거든요. 잠깐만 근데 거기가 도로가 이렇게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두개두개 이렇게가 아니래요. 네네네. 이렇게 막 다니고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막 네, 하는 이렇게 정신이었다. 근데 지금 뭐 모셔놓고 지금 바로 오신 거예요. 그러면? 네네네.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도 지금 너무 답답해갖고 찾다 이게 왔었거든요. 그러면 일단은 제일 답답하신 부분이 일단 금전 약간 근데 여기서 지금 금전이라는 말이 약간 튀어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고? 사실 그 때문에 왔거든요.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네. 이 동생이랑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맨날 때렸어요. 술만 먹고 몸 때리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자랐거든요. 네. 할머니한테 아빠한테 연락하지 말고 우리 좀 살려둬 해서 여기 할머니한테 켰어요. 할머니한테 키다가 얘가 이제 이런 사고 났는데 아빠가 한 번도 연락 안 됐다가 이번에 나타나갖고 보험금을 달라 하더라고요. 사망 보험금을 달라 하더라고요. 뭐 해줬다고? 지가 뭐 해줬다고? 그러게. 네. 지금 가만 보면 아빠들은 그냥 막 다니고 둘이서만 그냥 얘가 다 했다니까 집에, 내가. 네, 집에 그냥 둘이서만 있는 걸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근데 잠깐만요. 집에서 동생이 가장이었다고는 하는데 둘이 같이 지낸 세월은 그렇게 또 오래된 거는 같지는 않은데 저랑 동생은 쭉 같이 있다가 얘가 돈 벌러 가고 저도 이제 여자친구도 만나갖고 좀 동거도 좀 하고 본인이 먼저 집에서 뭔가 출발을 한 거 이렇게 지금 그거 네 맞죠? 지금 좀 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. 저도 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만 좀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. 또 폐 끼치는 기분도 들고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네 본인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? 지금은 이제 딱히 뭐 이제 먹고요. 이제 치킨집 좀 잘해보려고 좀 구상은 하고 있는 치킨집은 갑자기 치킨집이랑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기술이 뭐 여기 딱히 없고 네 없어서 잠깐만. 네 근데 좀 웃음이 잠깐 나오는데 치킨집이라는 그 아이템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이게 제가 사실은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좀 해보자 치킨집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오빠도 뭐 능력이 없고 뭐 이래서 뭐 딱 저희가 잡은 게 치킨집인데
이 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. 같이 하면서 어차피 지금 또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상태거든요. 그러면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동생이 오늘 3일장을 지어봤어요. 급하게 네. 금전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. 근데 갑자기 치킨집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전,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? 저는 이제 보험금을 제 동생이잖아요. 제가 피붙이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좀 미안한 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좀 살기 위해서 좀 그걸로 해갖고 저도 이제 살고 같이 사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치킨집 차려갖고 저도 좀 하고 싶거든요. 근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치겠죠 저는. 자 그러면 자 패턴이 이거네요. 보험금은 아빠가 가져가느냐 본인이 가져가느냐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. 아빠가 가져가면 안 되죠. 내가 갖고 와야죠. 내가 아니 이거는 내가 갖고 가야죠. 내가 산 게 더 오래 살았는데 아빠는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. 본인이 내준 건 있나? 그럼 아빠도 해준 거 없잖아요. 지금 3일장 치르고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인가? 동생 안 불쌍해요. 저도 그래서 3일 동안 내도록 울었어요. 울면 뭐한? 산 사람 살아야죠. 산 사람은 그래 사는 건 맞다 그래요. 근데 지금 동생이 지금 어? 진짜 사람이라면 형이라면은 동생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? 그래서 저는 동생을 위해서 3일 동안에 계속 거기 있었고 넘보다 차이 너무 났단다. 못 잡고 어? 동생은 지금 그 자리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묶여가지고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좀 어? 먼저 이렇게 좀 보내고 이거를 좀 생각을 못하고 좀 보험금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때가 그럼 뭐 어떻게 약간 막걸리 갖다 뿌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. 지금 안 사겠네 못 잡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. 그럼 여자친구랑 치킨집 한다 쳐요. 아주 그냥 그 장사 되게 잘 되겠다. 보험금 가지고 보험금 본인한테 갈 것 같아요. 아빠한테 안 되죠. 될 것 같아요? 안 되죠. 안 되죠. 미치고 안 돼.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만약 아빠한테 가면은 안 되죠. 그러면 우리 싸우겠네. 보험금 갖고 법정으로 해야죠. 이런 난리가 다 있네 진짜. 아 진짜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. 뭐가 문제인지 동생이 문제인지 돈이 문제인지를. 뭐 동생 이거 해주는 거 돈 아까워요? 동생은 저한테 주길 바랄 겁니다. 뭐 죽은 사람 말이 없다 하지만 제가 더 잘 살길 바랄 겁니다. 미치겠다 진짜 이런 걸 어쩌고. 본인 뭐 믿는 종교 이런 거 있어요? 없어요. 뭐 하나 믿어라. 안 되겠다 이래야 될 게 아니다 지금. 뭐 믿으면 뭐 그 사람이 뭐 해줍니까? 그런 것도 없잖아요. 마음이 중심이 없어요 본인이 지금 가만 보면. 그리고 본인도 가끔씩 하다 보면은 꿈도 막 꾸고 막 이랬거든요. 뭐 꿈이야 다 꾸죠 뭐 자는데. 그런 거 말고 이상한 거 본인도 한 번씩 깨면은 막 이거 무슨 꿈이야 이래서 뭐 본인 그리고 지금 본인의 집에 보면요 아프신 나이 많으신 지금 할머니 계시거든요. 머리 아프다 뇌가 지금 뭐 한번 뚜껑을 열었다거든. 우리 할매 그분이 먼저 가셔야 되는데 와 젊은 할머니 데리고 왔는다 명을 지금 떼었단 말이에요. 그 돈으로 지금 아깝다 지금 일하는데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. 내가 치킨집 갖고 우리 할머니도 잘해주고 우리 동생도 어 좋은데 보내주고 뭐 나도 잘 살고 얘도 잘 보내주고 우리 할머니도 내가 챙기고 그러면 그걸 먼저 있어야 되는데. 아저씨 정신 차려라 진짜. 이래가지고 내 말고도 분명히 아저씨는 이 집 말고 저 집 다 당기면서 아저씨 분명히 다 물어볼 거예요 쌤들한테. 좋은 소리 듣는가 봐라 진짜로. 응? 아니 이게 맞는 말이라는 행군데 아니 아빠가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. 왜 아닌데? 나 지가 뭐 있다고. 차라리 아빠가 가져가가지고 노후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낫겠다. 훨씬 낫겠다 진짜로. 뭐 해줬다고? 본인은 뭐 해줬는데? 나는 그래도 같이 있어줬죠 그 어릴 때. 같이 있어줬는데 라면 끼리주면 동생이 남아. 그래도 내 3일장 내가 다 했었어요. 제사로는 누가 잘 줄건데? 내 일단 치킨집 잘 돼갖고 우리 여자친구랑 잘 되면은 뭐 알아서 되겠죠. 치킨집 어디다가 할 건데요? 일단 뭐 보험금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뭐 되겠죠. 일단 아무것도
아무도 없는데 뭐 움직이니까. 자, 일단 내 그럼 하면 내 여전 없게 내가. 그 돈 보험금 어디로 갈까요? 응? 내 여전 없게 하면 진짜 화가 난다. 화가 나. 어디까지 화가 나지? 나 지금. 할머니 뭘 하시는 줄 알아요? 당연히 내겠죠. 어, 진짜 이러 아저씨 진짜. 당연히 내겠죠. 아저씨. 안 되더라도 내 쪽으로 해줘야죠. 왜? 그러려고 내가 찾아온 거예요. 동생 뭐 이렇게 해주는 거는 돈 아깝고. 그러면 아저씨. 아저씨 앞으로 보험금 가게 해줄 테니까 아저씨 구달래요. 그 보험금으로 제가 치킨집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잘 되면 할 수 있다니까요. 미치겠다. 원래 진짜 아저씨 진짜 생각 잘 해보세요. 뭐가 먼저인지. 동생과 진짜 지금 너무 불쌍히 죽겠어요. 그 애한테 만약에 보내면은 나는 그럼 치킨집하고 못 살면 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. 그냥 나도 객사 갈걸요 그러면. 네 그러면 안 되지. 나 우리 할머니 때 보내면 그래 안 되지. 마음은 진짜 곱게 정말 곱게 가지세요. 진짜 곱게 해서 치킨집에서 잘 살아서 우리 동생 하나뿐인 동생 어 좋은 데서 보내주고 우리 할매 내가 좀 챙겨주고 언젠가면 진짜 조만간이에요. 알게 되실 거예요. 본인 직접 몸으로 동생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본인이 느껴봐야 돼요. 동생도 내 편일 겁니다. 난 가만 응 그런지 아닌지 진짜 내가 사지가 떨려가지고 뭐 진짜 아직 제가 너무 애동이라서 이게 지금 이 소절이 좀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몸으로 한번 느낄 거예요. 이렇게 꿈으로 나 보이든지 나 꿈이 나오면 얘기할 거예요. 동생한테 누가 맞냐고. 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금 그런데 아무튼 좀 정말로 오늘 가셔가지고 꼭 집에서 생각 정말로 한 번이라도 정말 동생을 위해서 사랑을 형으로서 했죠. 정말 어렸을 때 생각을 정말 조금만 잘해보시게 되면 좀 생각 좀 제발 잘해보세요. 돈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.